본능이 있어요? 어떤 거? 호기심이 바로 그 마지막 본능입니다. 나 뭐 대단한 거 나오나 했더니 호기심. 네. 오늘 이 인간의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은데. 또 호기심 하나로 남다른 그림 실력을 뽐내는 분이시죠. 동양화가 김현정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예. 서민 박사님 지금 우리가 소개를 했더니 다들 좀 웃고 있어요. 기생충 연구한다는 게 뭐냐면 예. 나쁜 기생충은 박멸하고 좋은 기생충은 장점을 살려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쓰는 거. 나랑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예. 김현정 화가가 결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호기심이 있습니까? 그런 건 이제 호기심이라고 하기가 그런 게 저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는 급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네. 아니, 김현정 화가님 어떻습니까? 아, 영광이죠. 그래요? 근데 표정이 아유 표정이 김현정 씨는 어릴 때 호기심 가졌던 적 있어요? 장난감 가위 있잖아요. 그게 드는지 안 드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친언니 앞머리를 잘라본 아이고. 적도 있고 자동차에 시가잭이라고 하나요? 거기 불 붙이는 네. 네. 거기 손가락 넣었어요? 네, 그거가 너무 빨갛고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빨개지죠, 그게. 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지그시 만졌던 네,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호기심이 나쁘다 좋다라는 거는 결과로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이건 나쁜 호기심이니까 막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위축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지마 이런 거. 네. 그래서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는 완성한 작품이 20점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저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저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완성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에도 관심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다방면으로 잘하게 됐던 그런 사례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호기심이라는 게 참 하나의 단어로 좀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제가 입시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해보면 입시 기출 문제가요. 이렇게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구 세계로 화면을 구성하시오라는 네. 주제였는데 실제로 구의 형태를 띈 공을 그리거나 행성을 그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탈락을 했고요. 오히려 이렇게 좀 삐죽삐죽하면서 이런 모양이 나는 이게 구라고 생각한다. 누가 구를 원이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경우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네. 기발한 생각을 네.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친구보다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네가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있니? 이런 걸 보는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가람. 저는 오히려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진짜 인터넷이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뭐 말하는 방식의 차이인 거지 저희가 설명을 안 한다 그래도 애들이 모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모르겠어 이런 거보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아빠가 이렇게 좀 설명해 준데 이해 안 되면 내년에도 또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좀 잘 넘어가 보시면 어떠실지. 한번 저한테 설명한다 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엄마? 제가 그래서 아직 결혼을 못했나 봅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말과 어느 정도 수준의 대화를 구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압박이 들어왔을 때 아이가 내가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른들이 아이한테 맞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좀 단계가 있어요. 저 같으면 집 나가요. 이제 프랑스 얘기 이제 그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 이제 스마트폰을 찾으면 답이 나와요. 산란입니다. 그러면 더 이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시면 왠지 12세 이하 안티 팬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차피 저는 한 중년층이 제 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사물을 다방면으로 보는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것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일상생활에서 점선면을 찾기 놀이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았던 거는 손에서 다 찾았었어요. 이렇게 보면 면이지만 이렇게 보면 선이 되고 이렇게 보면 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거를 좀 많이 가르쳐주다 보면 창의력도 좀 개발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